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18일 고용주가 지원하는 임시 워크비자 시스템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18일에 제시한 고용주 지원 임시 워크비자 시스템 내용을 보면 실제로 부족한 기술 분야의 비자를 발급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주가 지원하는 임시 워크비자에 대한 새로운 틀을 도입해서 워크비자 신청 건수를 줄여 단순화한다는 것과 실제로 지역별로 부족한 기술 목록을 만들어 임시 입국자를 지방에서 고용할 기회를 늘려주자는 내용입니다. 또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야별 협약제를 도입해 이민자 노동력에 의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뉴질랜드 현지인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출입국 관리를 개선하고 뉴질랜드 현지인들의 고용률을 늘리기 위해서 복지와 교육 제도를 향상시켜 더 나은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기술 이민과 계절 노동력에 대한 고용 제도는 세계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일괄적으로 워크비자를 관리하지 않고 지역별 해당 업체가 임시 워크비자를 지원해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분은 내년 3월 18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안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궁금한 점은 한유문화원 페이스북에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따라서 수백만 명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새로운 목적지를 찾아가고 있다. 안토니오 구스테흐 유엔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오늘날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 세계가 지구촌을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은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될수 있고 경제개발과 사회상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12월 18일은 국제 이민의 날이었습니다. 2018년 들어서 이민을 시도하다 3,4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제 이민의 날 주제는 존엄성 있는 이주로 정했습니다. 저희 KTV는 UN이 정한 국제 이민의 날을 맞아 각 소수민족 대표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이민자들의 목소리를 내고 현지 사회에 잘 적응해 갈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뉴질랜드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도 있었습니다. But my ancestors both from my father, some of them originated from Fiji. My name is Patrick Su. My parents are both from Samoa, and both my sisters were born over there. My family, actually, my father original from China. 1949 moved to Taiwan, and my mother Taiwanese. I'm also a alternative medicine. I do acupuncture, chiropractor. I'm engaged in the different social activities back in Nepal. Actually, I came to New Zealand. It's more than 21 years actually I've been here. So today I'm happy to be here. It's my first time, I come to this institute, and many new faces is here. Thank you for your inviting us. I am from Afghanistan originally. I have been here about 2 years and with my three siblings, two brothers and one sister. So I lost my parents when I was 8 years old, so now I am 20. Actually, refugee and migrant are the same, so I just feel warm, very warm here. Even though I live in New Zealand for 20 years, but it is first time I feel like this. It is probably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to be such a diverse group of people in one room. It's a very enriching opportunity for all of us. KTV 스포츠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